오늘부터 이사야서를 1장서부터 12장까지만 한 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대목에 들어가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 성교 기간에 이렇게 양을 많이 배분을 해서 대만 그 까오슝 공항에서 우리 청년들을 마중하려고 서 있는데 몇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 저 일독 폭망했어요 그래요. 네. 이사야서부터 진도가 안 나간대요. 그러나 방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패자 부활절이 있습니다. 또 못 읽은 부분은 그냥 스킵하세요. 그리고 그날 분량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못 읽은 부분은 패자 부활전 때 읽으면 됩니다.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6장입니다. 66장. 그러고 보니까 숫자만으로 놓고 볼 때는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조 자체도 똑같아요. 우리 성경은 66권 중에 39권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결국 율법으로서 우리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체 드러내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27권으로서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뭐죠? 구원의 굵은 주제가 담아진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라는 책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전부 심판에 관한 유다에 대한 심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이게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40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회복시키고 소망으로 이끌 것인가, 이 큰 주제로 성경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절을 보시면 첫째는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고 보니까 이 시대를 걸쳐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함께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시대에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주 1 보면 밑에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발음하도록 되어 있죠? 아모츠. 원래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아모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과 혼동을 일으키죠. 읽다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와 혼동을 일으켜요. 이게 그 사람인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모츠의 아들. 근데 이 아모츠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수수께끼입니다. 설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궁중 서기관이었거나 아니면 높은 고위 관리였거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어느 직함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사야가 꽤 뼈대 있는 집안의 인물이었던 것만은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집안의 출신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중요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성경에 몇 군데 있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발음은 달라도 의미가 똑같은 선지자가 하나 있죠. 비련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계속 맞이해서 함께 살아야 했던 슬픈 운명을 맡았던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이름도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이름의 의미를 가진 또 한 명의 인물이 신약에 있어요. 누굽니까? 쉬쉬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 이 이름이 다 의미가 같습니다. 여기에 성경 전반에 걸쳐 암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암시를 나중에 좀 중간에 설명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시간이니까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열거된 왕들이 어디 왕입니까? 유다 왕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앞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이번에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작죠, 나라가. 그리고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이 지중해 끝머리 해변에 이렇게 좀 얹어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놓고 북쪽에는 절대 강국인 아수르가 웅크리고 있어요. 아수르. 그리고 동쪽으로 살짝 비껴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해는 기울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이집트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유다가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유다가 남아요. 이제 유다는 이 참혹한 역사 속에서 살아갈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 북이스라엘처럼 이런 주변의 열강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빌려서 생존을 담보받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직관적 방법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이 반도의 국가, 그것도 허리가 나누어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리는 위로는 북한, 더 위로는 북한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종주국에 가까운 거대한 중국이 웅크리고 있어요. 막대한 맨파워를 통해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열도의 나라 일본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일본이 얼마나 대국인지 아세요? 일단 인구만으로도 우리나라 두 배가 넘어요, 일본이. 게다가 이게 섬나라라서 땅이 길게 펼쳐져 있어서 그렇지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저 홋카이도서부터 오키나와까지 보면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다음에 GNP라든지 GDP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한국은 아직 게임이 잘 안 돼요. 몇 분야에서 우리가 좀 일본을 앞질른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재패에 남은 그래도 오 그러는데 발가락이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일본에 선교도 가야 되는데 서로 존중하고 이웃으로서 돼야 되는데 어쩌면 이 유다가 처한 이 운명과 우리나라가 처한 운명이 절묘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열강들의 군사적 힘과 정치적인 외교를 통해서 생존을 담보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그 기로에 선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뭘 본 겁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라. 그런데 여기에 계시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고 계시 속에는 이상도 있을 수 있고 환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개념이 더 큰 개념이죠? 계시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뭘 봤어요. 이 봤다라는 말이 무슨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 그냥 한번 들으면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히브리 말이지만. 따라서 합니다. 하자. 예, 이게 봤다는 뜻이에요. 하자. 그런데 원래 히브리 정통 발음대로 하려면 그 앞에다가 들릴 듯 말 듯 가하자 이래 이게 정통 발음이에요. 가하자. 근데 이 크자를 이렇게 세게 안 합니다. 아주 연하게 가하자. 그 한 듯 안 한 듯. 그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럼 뭘 봤다는 얘기예요? 계시를 봤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상과 비전과 이상을 봤다는 얘기인데 이 하자라는 동사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기시라는 그 하존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 하존 이 뿌리가 같아요. 그럼 뭘 봤을까? 뭘 봤을까? 우리 2장 1절을 좀 볼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봤어요? 받았어요? 여기 받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받은 바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본 거지 말씀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의역을 한 거예요. 왜 의역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우리 인간의 이해 속에 자연스러운 표현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보았다. 이때는 말씀을 일반 백성들이 읽고 볼 수가 있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말씀을 보았다. 말씀을 받았다. 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죠. 누가 말씀을 어떻게 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뭘 받은 거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받았다는 번역이 아니라 뭐가 옳은 거라고요?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번역이라고요. 그러면
뭐 받은 거나 본 거나 의미는 같은 거 아닐까? 아니죠. 이거를 제가 유독 이 서론 시간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대만 선교팀하고 까오슝으로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현혜옥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타이베이에서 우리 박미진 선교사님도 내려오셔서 또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지금 대만은 굉장히 불안해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죠? 중국 정부 공산당이 어떻게 하든 이 코앞에 눈에 가시 같은 고구마처럼 생긴 이 대만을 먹어버리려는 것이 최후 목적입니다. 대만에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 못지않은 큰 세계적인 점유율 1위의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손아귀에 넣게 되면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력으로 그 남중국해 연안에 미국이 디펜스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 중국의 이 맨파워와 첨단 무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그 시점을 2025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군사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왜냐하면 2025년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고 또 공산당 시진핑 정부가 입지가 취약해지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자꾸 건수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 이 대만 문제예요. 대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할 것 없이 전부 자산을 지금부터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제2의 홍콩 사태가 나지 않을까. 홍콩이 몇 년 만에 반환됐죠? 100년 만에 반환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100년 만에 결국은 그것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 마지막 영국 제독이 항구에서 배로 거수경례를 하고 100년 만에 떠나는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제가 이야 참 역사도 무섭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단한 나라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가운데 아니에요. 가운데 중자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어딜 가도 이 차이나타운이 어느 나라에든 있잖아요. 한국에도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대만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자꾸 이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그럼 많이 빠져나갑니까? 그랬더니 인구는 적은데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넓은 나라가 하나 있대요. 어느 나라일까요? 호주입니다. 호주는 인구가 2천 몇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글로 재산이라든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모두 보면 이걸 경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거를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분석과 데이터를 내놔요. 또 이번에 미국에 두 주 머물면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숙소에 한 주간 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찾아오는 그 이민교회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도 듣는 가운데 아직은 그래도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하지만 제가 오히려 중국의 그런 역사적 발악보다는 미국에 더 아픔을 느꼈어요. 뭐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세요?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은. 우선 52개 주인가 1개 주 중에 이 자유분방한 정책을 가장 먼저 선봉해서 입안하고 이제 사인만 남겨놓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거기 그런데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LA 가면 한인들을 보고 LA 조선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비하 발언을 하면서 조크를 하더라고.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 지금 한국 가면 LA 조선족 왔다 그래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나누는 얘기가 지금 주지사가 사인만 남겨놓고 있는 올라가 있는 법안이 뭐냐 하면 미성년자들이 여자아이가 나 남자아이 할래 또 남자아이가 나 여자아이 할래 이거를 부모가 간섭하면 양육권을 정부에서 빼앗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지사 사인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게 단적인 예인데 뭐 성의 정체성 문제서부터 이제는 부모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점점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만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40년 30년 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미국 학교에다가 보내기도 싫고 맡기기도 싫습니다.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이 공교육까지를 책임지는 뭔가를 지금 시도하려고 첫 번째로 몸부림치고 있는 게 홈스쿨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자체 학교를 설립해서 그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한 기독교 내용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은 이런 불온한 문화를 대물림하고 싶진 않다. 그 얘기를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게 태평양 건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컨텐츠들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번개같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게 삼일교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머지않아서. 머지않아서가 뭐예요? 이번에 서희초교 같은 사태. 예? 교권이 망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사로서의 긍지도 자부심도 사라지는 이런 피폐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거는 결국 그 해답을 교회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한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거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향성을 향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저런 대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두 주간 머물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명료해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답은 명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세상에 답이 없다.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교회는 왜 이래? 테스 형 왜 이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응?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탈이 많아도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렌즈를 갈아 끼워서 이 사연 많은 이 참혹하고 황폐해진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길이 어디 있으며 해답이 어디 있으며 구원이 어디 있으며 희망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어디쯤 등장을 하죠? 6장쯤 가서 등장을 합니다. 6장쯤 가서. 그 유명한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늘 성전의 그림을 이상으로 환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무슨 세상 컨퍼런스 가서 그런 이상 볼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이 70주년이에요. 물론 숫자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연을 주셨고 어떤 과오가 있었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회고하고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70년은 이 금쪽 같은 이 보석 같은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야 돼요. 단순히 무슨 행사 몇 개 하고 때우고 치우는 그런 기념 한 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보다도 왜 성경의 원문은 그 말씀을 보았다라고 계속 강조할까요? 여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쩌니 보니, 여기 보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를 사람들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말씀이 육화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대가 변질되고 시대가 패역하고 시대가 망가지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소망으로 역사에 보내겠다는 그림을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 계시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대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참혹한 불순종과 패역의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집이고 집념이며 그분의 열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드님의 순종을 통해 구속과 구원이라는 열매로 꽃 피워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집요하세요. 일편단심이세요.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나?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지구 끝까지라도 네가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열기고 사랑의 끈적거림이에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어떻게 들어요? 땅은 어떻게 귀를 기울여요? 자, 앞을 보실까요? 이사야서는 길지만 전부 문학적 작품이에요.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쭉 옆으로 그냥 쭉쭉 썼기 때문에 그 문학적 장르를 다 무시하고 성경이 쓰여져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꽃들이 노래하고. 제가 좀 몸이 아파서 제주도에 한번 좀 며칠 휴양 겸 요양을 간 적이 있어요. 그 한라산 언덕을 이렇게 혼자서 아픈 몸을 끌고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 갈대들이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불어요. 갈대들이
근데 그 갈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제가 잘 안 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써놓은 글이 있어요. 물론 다 잊어먹었지만 딱 한 문장이 남아요. 그래도 너는 나를 반가이 환영하는구나. 갈대가 무슨 환영을 해요. 근데 제 심정을 그렇게 문학적 표현을 쓴 거죠. 예? 갈대 너는 그래도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문학적 장르로 써져 있는데 뭐를 소환했죠? 피조물 가운데 하늘을 소환하고 땅을 소환했어요.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야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면 전 세상이 다 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이 격한 감정을 담아서 문학적 표현을 통해 두 피조 세계를 소환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두 매개체는 왜 소환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시는 것이 신명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서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서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반복하여 기록한 책이죠. 자 보세요.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여기 뭘로 소환돼요? 증인으로 소환돼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하늘도 알고 땅이 알아요. 이 두 매개체가 증인으로 지금 소환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을 잘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거역이라는 개념은 홀로 하는 개념입니까? 상대가 있는 관계 개념입니까? 이건 관계 개념이잖아요. 누구와? 즉 여기 자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누구로 소개되죠?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누구로 소환됩니까? 자식으로 소환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놈들이 아버지를 완전히 개 발싸개만도 못하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패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뭘 깬 거예요? 뭘 깬 겁니까? 거역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근데 그 강도를 한번 보십시다. 3절.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이것도 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 허물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걸 악의 사중주라고 합니다. 예? 여기 악을 짓는데 악을 도모하는데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다 동원돼요. 고루고루 악을 구석구석 교향곡을 만들어서 지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악의 사중주라고도 표현을 해.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와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처음 하는 얘기입니까? 여지와 기회를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러다 다 죽어, 그것도 안 되니까 때리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성한 데가 더 때릴 자국이 안 남겨 스페이스가 없을 정도로 때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8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네 남매가 남았는데 평생 과부집 새끼들 소리 안 듣게 한다고 엄하게 무섭게 키웠어요. 그런데 제일 자주 소환됐던 인물이 저하고 제 한 살 많은 누나였어요. 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너무 자주 싸웠어요. 한 번도 자라면서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혜수가 항상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혜숙이는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매를 댈 여지를 안 줘요. 이거 못 때리죠. 잘못했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예요. 저는 끝까지 구석에 벽 구석에 이렇게 버티고 서가지고 잘못했다고 필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종아리를 때리다가 울면서 정말 혼절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못됐죠. 못됐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릴 적 고통스러웠지만 깨달았던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고집 피면 뒤지게 맞는다. 예? 고집 피면 맞아요. 그럼 수가 별다른 수가 없어요. 예? 말로 할 때 돌아오는 게 제일 똑똑한 건데 인간이 절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란 사람이 그랬어요. 그 맞으면서도 어린애가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어린애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는 때리다 지쳐가지고 한 번만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오은영 박사가 있었으면 저는 금쪽이에요. 금쪽이. 아, 제가 돌아보면 참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그니 뭐 죄송한 걸 깨달을 쯤 어머니는 이미 이 땅에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고집 피지 마세요. 고집 피면 매밖에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든.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8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딸 시온은, 자 여러분 아까 자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여기서는 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자식들에게, 이 딸에게 누구라는 말이 되죠? 아버지라는 말이 돼요. 아버지.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통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일관된 질서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백성이에요. 이런 표현의 관계가 대혁명이 일어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소개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는 그 관계가 조금 더 진득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글 속에 어디로까지 이 관계가 깊어지냐면 21절을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되었는고? 창기. 창기는 자기들의 욕망과 어떤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몸을 수단으로 벌이를 하는 여인들을 통칭해서 창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부관계에서 이탈된 상태를 창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나중에 뭘로 불러주시죠? 신랑과 신부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로 소개하십니까? 신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역사의 마름이 어떤 관계로 완성이 되죠? 어린 양이신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로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 성경 전체의 얼개입니다.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관계로 자기를 들이밀어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세요. 자녀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로 여러분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몇 촌이에요? 1촌에 1촌. 무촌이 어디? 무촌은 부부관계가 무촌이에요. 그건 촌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는 아버지와 자식관계는 1촌이에요. 무촌이에요. 부부관계는. 그럼 1촌이 가까운 거예요? 부부관계인 무촌이 가까운 거예요? 무촌이 가까운 겁니다. 무촌이.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편단심, 일양미쁘시사 놓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언덕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에 나타난 예수 비전이에요. 예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열애와 추적으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양 비쁘신 사랑 앞에 깊이 설득되고 이사야의 강해가 끝날 즈음 다시 한번 예수의 비전으로 눈 열어지고 내 일터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내 삶의 인생길이 새롭게 해석되고 내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해석되는 놀라운 송축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